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까지 민주당원 멈춤기간 동참을 전국 모든 당원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중대본에 생활 어느 곳에서 감염돼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란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모임 및 약속, 주말 종교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환기, 다중시설 이용, 가정 내 수칙 등의 방역 수칙을 담은 내용으로 전국 모든 당원께 방역 안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수능 D6, 촘촘한 방역 대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십시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지역사회와 일상 공간에서 고리를 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서구의 댄스 학원과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구청, 학원, 아파트 사우나, 교회 등에서도 추가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다음 주에도 하루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실내외 구분 없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친목 모임은 당분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감지되면 즉각 검사를 받으셔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끈질긴 바이러스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수능시험장의 방역을 한층 강화해 주시고 모든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보다 강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증 환자가 증가해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추가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시 찾아온 위기 상황,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